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슈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일 IEA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새로운 분석이 나왔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3년 뒤에는 2025년에는 석탄을 제치고 최대 전력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세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일정 부분 주가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물론 전 글로벌리 국가별로도 정책적인 모멘텀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올해 러시아가 서방에 대한 에너지 제재에 대해 항의하면서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현상이 생겼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전 글로벌적으로 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환경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는데 특히나 우크라이나 현상으로 인해서 천연가스와 석탄의 가격이 오버시청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는 많이 그 상승분을 되돌림을 하긴 하였지만은 그 사이에 지속해서 발전 단가를 낮추었던 태양광, 풍력 등이 기존 에너지보다 발전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메리트가 생겨있는 상태고요. 이러한 것들이 특히나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평균 발전 단가가 석탄, 발전 단가보다 낮아진 상태로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시장이 조정받지만은 태양광 관련된 이 종목들은 섹터들은 미국에서도 국내에서도 밀리지 않으면서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그중에서도 태양광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뭐 태양광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폴리실리콘단보다는 셀 모듈단이 조금 더 지금 현재는 투자 포인트로 좋지 않을까 싶고요. 셀 모듈에 있어서의 퓨어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패널 수출 데이터가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때도 잠정치가 지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수출 데이터가 3분기 때는 평균적으로 1억 7천만 불 정도의 수출 데이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10월달, 11월달 들면서 10월달에 1억 8천만 불, 그리고 11월달에는 1억 9천만 달러까지 하면서 2억 달러 가까운 태양광 패널의 수출 데이터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12월달까지도 이렇게 본다면은 월간 2억 달러 이상의 수출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4분기 실적에 대한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로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태양광 패널의 가격, 즉 현대에너지 솔루션에서 제조하고 있는 패널의 가격은 지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ASP 평균 가격들 또한 올라가면서 Q와 P 모두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 여전히 진입해 있다라고 보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내년 기대감도 조금 높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23년도에 영업이익이 약 1200억 원 이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그에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발생하는 구간에 돌입을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현대에너지 솔루션 지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현대에너지 솔루션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